네, 경남에서는 진보 1번지라고 불리는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 새누리당의 강기훈 현역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맞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출구 조사 결과 노회찬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의당 노회찬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가 있는 길재섭 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창원 성산 선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 선거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선거 사무실은 오후 6시 투표가 모두 끝나고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노회찬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오자 환호성과 함께 잔뜩 고무된 모습입니다. 노회찬 후보 본인 역시 당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1번지로도 불리는 이곳 창원 성산 선거구에는 새누리당의 강기훈 후보와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 3명이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역 의원인 강기훈 후보에 맞서는 노회찬 후보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야권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찾아와 노회찬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창원 성산구는 지난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당선돼 지역의 정서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노회찬 후보는 개표가 시작되면서 선거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표가 얼마 진행되지 않은 만큼 여당 후보의 수성이 될지 진보정당의 복귀가 실현될지 여부는 조금 더 개표가 진행돼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창원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 사무실에서 KNN 길재섭입니다.